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도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움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토도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겉자는 우리가 살 겉자 거주지 할때 있을 거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주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주밀은 목화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된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에 대한 교훈 깃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나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붓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 타워 같은 거, 수조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 사막 같은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렁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뚜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보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계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 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이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옥탑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 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한 포개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무슨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토는 왕한데 갑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갑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곁들여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갑목, 을목이 아닌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갑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계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갑목과 계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갑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계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계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충미월 같이, 또는 뭐꼭 4, 5월 진술충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갑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갑목 계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귀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갑목 계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계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갑목 계수 병을 하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뭐 저기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갑목 계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쇄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쇄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다섯 가지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야.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화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로,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하번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왕한 무토가 더욱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후중해진다. 토 자체가 후중해지기 때문에 소토소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토소벽하는 것은 뭘로 한다?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준다라고 했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살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햇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소토하는 것은 갑목으로 하되, 물은 대체적으로 계수를 위주로 쓰고, 햇볕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데 병화를 위주로 쓴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갑목, 계수, 병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운이 크게 차이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갑목이 없으면 을목 쓸 수도 있겠고요. 계수가 없으면 임수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갑목개수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을목임수 정화를 쓴 것은 사주의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부터 미월이 태어나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남방으로서 일단 여름에 매우 건조한 시절에 해당이 되고요. 미월은 또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무토가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난 것만큼이나 일간부터가 매우 신앙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가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물이 없으면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와 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미월은 대서 전까지는 상반월, 그 다음에 대서 후부터는 이렇게 하반월로 구분해 보는데 상반월은 즉 소서 절입부터 대서 전까지는 마치 5월의 뜨거운 열기처럼 매우 뜨겁고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먼저 뭘 쓴다? 개수를 먼저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얻은 연후라야 갑목을 취용해서 무토를 소토소벽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화가 왕한 것은 아니다. 물론 화가 있어서 뜨거운 거하고 화가 없다고 해서 미월이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병화는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는 반드시 있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정리하면 미월의 무토는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하죠.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일단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고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점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얻고 난 연후에 갑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여덟 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여덟 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격국과 용신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큰 틀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명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정격 정도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토 그죠?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 월지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가 토를 보게 되면은 양토가 음토를 보면 겁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겁재격은 아니고요.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진술충미월에 무토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어서 득령해서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준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준걸록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뭐 어떤 미월에부터 미월의 기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정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어떤 격? 정인 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화가 을목이 정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관 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미월에부터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신왕한 권력과에 준하는 그런 사주이지만
을목이 투출하느냐, 정화가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인격이 될 수도 있고 정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월의 무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왕절이라고 했고요. 계절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사우면은 굉장히 무더운 조열한 염상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간 자체가 왕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미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오미 방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미월의 사오미 방합 또는 화가 많아서 매우 조열하게 되면 마치 5월과 같다라고 해서 5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치용하고, 임수가 아니면 계수를 치용하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준 연후에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었는데, 미월에 뭐, 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좀 차이가 있죠. 그냥 단순히 월령을 얻어서 무토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얻어서 먼저 무토를 소토소벽하고요. 그다음에 계수를 얻어서 갑목을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갑목을 생해주고 무토를 윤택하게 한다. 만약에 미월에 금수가 왕하다고 하면 갑목 계수에 더불어 병화까지 취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사오미 방합이 형성돼서 매우 조열하다. 그러면 수를 먼저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갑목 계수 병화를 순차적으로 쓸때 사주를 보면서 그때그때 참작해서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미토만 있게 되면 무토가 굉장히 건조했을 터인데, 진토로 오게 되면 그래도 저 한쪽 귀퉁이에 저 땅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땅 안에는 뭘할수 있다. 그 땅에서는 풀도 자랄 수 있고 작지만 거기서 경작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좀더 좋은 점은 일지의 자수를 이렇게 얻어서 무자일주가 되죠. 요거는 천간에 투출돼서 이 수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토의 자수까지, 이거 어떤 분들이 잠이 원진을 자꾸 생각하는데, 미월에 수가 필요한데 자수를 얻으면 좋다고 생각해야지, 잠이 원진을 걱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제가 볼땐 잠이 원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 왕한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 왕한 무토를 갖다가 갑목은 소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갑목은 자수가 뿌리를 배양하고요. 미토 진태 뿌리를 둔 갑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문제는 원국 자체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미월에 진토 있고요. 자수 두 개, 임수 투출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수가 좀 의외로 많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었던 것이 단점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 동남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개해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개축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경신시도 이거는 신자수국에 금수가 세력을 얻었죠. 신유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자, 개축, 그다음에 병신, 경신, 신유, 개해시 모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인 을묘시는 관살이 좀 너무 왕해지는 것. 그래도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합에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고,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은, 병진시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나쁘지 않은데 병진시는 목화운, 정사시는 금수운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생시 중에서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가 있다면 역시나 무오시 좌우충 되는 것은 잠이 원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좌우충이 되는 것은 양인을 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생시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선택할 바에는 병진시 또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불문하고 병진정사시 나쁘지 않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보다는 정사시를 좀 추천드리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정사보다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뭐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면 7시 반에서 8시, 9시 반 사이니까 뭐좀 일찍 병원에 예약을 하면 병진시, 정사시 정도는 능히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명 같은 경우는 경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신유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경신신유보다는 병진시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